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가 이번 주 안에 서너 명으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전남지사 경선 후보는 3명으로 확정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혼잡 지역인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가 준비 부족 때문에 두 차례나 연기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 공장 안에 설치된 파업 광장을 1년 4개월 만에 철거했습니다. 경영진은 밀린 임금 석 달치 가운데 우선 한 달치를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기에 맞춰 개봉하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는 9일 시사회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과 먼저 만납니다. 7명의 후보가 나선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워낙 많아 혼전 양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서너 명으로 크게 압축될 전망입니다. 우선 단일화를 선언한 후보 3명이 오늘 1명으로 압축되고 이번 주말에는 컷오프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철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 날 강기정, 민형배, 최용호 후보가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대우가 흐트러질 거란 예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보란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사람은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를 광주 정치의 새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사회 세력의 권고를 참고해 세 후보가 합의를 통해 오늘 아침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 권고를 우리 세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최종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 나머지 두 명의 후보는 단순히 선거운동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후보가 각기 발표한 정책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시민 공동정부의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모두 포괄해서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시도의 광역단체장 경선 구도를 확정 지은 민주당은 광주의 경우 새 후보들의 단일화 결과를 지켜본 다음 5일이나 6일쯤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선을 3명 혹은 4명으로 치를지가 이때 결정될 예정이고 이 후보들로 치러지게 될 본 경선은 오는 17일쯤으로 예상됩니다. 1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이전인 오는 4월 25일쯤 결선 투표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이 압축된 이번 주말부터는 본선이나 다름없는 열흘간의 치열한 경선 전쟁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사 경선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명의 경선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결선 투표 때까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전남지사 경선 후보 3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용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등 예비 후보 3명이 모두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선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를 반영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명의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판세가 백중지세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지금 1위가 결선에서 1위한다는 보장이 없죠. 장만채 예비 후보가 전남 동부권, 김용록, 신정훈 예비 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지역별 지지율이 최종 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중당 이성수 예비 후보는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우리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출근길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데다가 비가 오는 지역 가시거리 짧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이후 토요일에는 11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8.5도, 영광 17.4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이 17도, 담양과 화순 18도로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나지 않겠습니다. 목포는 16도, 영암 18도, 장흥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곡성 19도, 구례와 보성 18도로 어제보다는 6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요지인 농성 지하차도 개선공사가 또다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할 듯 말 듯 하면서 공사가 계속 연기되자 시민들은 실제 공사를 하긴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송정건 기자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침수가 잦은 지하차도를 완만하게 바꾸는 공사를 앞둔 광주 농성 지하차도. 지난달 말부터 교통을 통제하고 지하차도를 부분 폐쇄한 뒤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안내 없이 공사가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농성 지하차도 개선공사는 당초 지난해 5월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도 없이 추진된 데다 땅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갑자기 발견돼 공사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됐었고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공사비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 지난 3월 말로 공사 시점을 잡았지만 인도 등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공사를 미뤘습니다. 벚꽃 축제로 일대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는 점도 뒤늦게 고려됐습니다. 저희가 5월 1일로 경찰청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TV나 교통방송 이런 것도 활용해서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성 지하차도 개선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뒤 두 차례나 공사를 연기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시행일자가 아마 4월 1일부터인가 이렇게 한 줄 아는데 굉장히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초 작업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하루 4만 3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주변 백화점과 결혼식장 이용 차량까지 몰려드는 광주의 대표적 혼잡 지역인 농성 지하차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 시기 안내조차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 공장 안에 설치된 파업 광장을 1년 4개월 만에 해체했습니다. 2016년 12월 설치된 파업 광장은 그동안 각종 집회와 결의대회 장소로 활용되면서 파업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혀왔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에게는 체불된 석 달치 임금 가운데 한 달치가 우선 지급됐으며 나머지 두 달치도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무면허 만취 상태로 훔친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차 석대와 경찰관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광주 광산구에서 승용차를 훔치다 차 주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 경찰관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10주의 상해 등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이 A형 백신 부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포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두 건에서 기존에 주로 발생했던 O형이 아닌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형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어미돼지 10만 1000마리의 O형과 A형 복합성분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지만 식용으로 쓰는 돼지 100만 마리는 이달 중순까지 백신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이슈를 진단해보는 이슈인 투데이. 수요일인 오늘은 광주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현형 광주로 상임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사회복지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공익적인 요청으로부터 출발된 사업 분야입니다.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투명성과 공개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케어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익적인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집행돼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조례는 지극히 시적절하고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회복지기관들은 감사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몇몇 분들은 이번 감사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마디로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 1년 예산이 4조 원인데요. 그중에 37%인 1조 3천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곧 우리의 세금이 사회복지 분야에 막대한 양이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시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가 복지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광주시 의회에 제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번 조례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또는 부실하지도 않을 뿐만더러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다가설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광주시의회에 대한 제의 요청은 이러한 과정이나 내용들을 무시한 채 이익 집단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과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문제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복지기관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텐데 공은 다시 광주시의회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가 될 텐데 시민단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조례는 새롭게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규칙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 차원의 구체 내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때문에 조례 자체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이 조례 자체가 잘 진행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는 입장을 밝힐 생각이고요. 또 네. 하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공공서비스 영역 분야에서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신항의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선체 사후 활용 방안 용역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보존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자체들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직립과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도와 목포 등 5개 지역이 세월호 선체 보존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할지 일부분만 할지 등 선체 보존 방식도 결정돼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선체 사후 활용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보존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진도군이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는데 주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 어딘가에 보존해야 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서 온몸으로 함께하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진도 팽목항이 세월호 가지고 논하지 말자고요. 진도 군의 앞날을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죠. 진도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선조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목포 등 다른 지자체들도 선조위와 회의를 갖는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 수용 여부뿐만 아니라 선체 보존 장소 그리고 운영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는 용역 결과와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8월 전까지 세월호 사후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기에 맞춰 개봉하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에서 오는 9일 시사회를 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사 측은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 롯데시네마에 이어 주 촬영진, 화순과 전주, 부산,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시사회를 열고 1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준 시민 투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서재로 한 이 영화는 박근혜 정권 당시 제목을 바꾸고 개봉식을 미루라는 외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총괄할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해 현장에 필요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 원스톱 콜센터를 만드는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광주 570호, 전남 252호로 총 822호이며 2011년 1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면 됩니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은 극빈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현재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임대 조건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500여 호가 매입됐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기분이 좋아.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당장 넘어갔습니다. 수가 될 것인지. 이번에도 잘 갖다 맞췄습니다. 중견수 뒤로 가운데 당장을 넘깁니다. 백투백이 나옵니다. 자, 높은 공을 잡아 당겼습니다. 야, 이번에도 좌측 당장을 넘어가는군요. 오늘 경기 벌써 홈런이 네 방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이 나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밀었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가 뒷걸음질 칩니다. 좌익수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1루 주자 맞아 홈까지 3루를 돌았습니다. 타자 주자는 그리고 3루까지 2타점 적시 3루타가 됐습니다. 중견수 펜스 앞에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갑 홈까지 한 점을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최승준의 타구도 가운데 담장을 넘깁니다.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째 백투백이 나옵니다. 요즘 곳곳에 벚꽃이 활짝 펴 그야말로 절정의 봄을 만끽하게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벚나무를 20년간 심고 가꿔서 명품 꽃길로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사한 봄볕 속 바람을 맞은 꽃잎들이 눈처럼 흩어져 내립니다. 941그루 벚나무들이 6km 끝없는 꽃터널의 장관을 이룬 순천시 서면 동산리. 마을을 가르는 하천 풍광과 어우러져 가장 각광받는 꽃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학생들 표현이 꽃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이 지역에서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꽃길의 내력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1998년 4월. 주민 200여 명이 마을을 가꾸자며 의기투합해 2,400여만 원의 자금에다 일손까지 모았습니다.
이후 각계의 지원이 답지하고 구간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무를 키우고 꽃길을 다듬어 온 주체는 항상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힘든 일을 해왔다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어쩔 때 조용히 집에서 생각해보면 참 눈물도 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최근 관리가 시 당국으로 이관됐지만 마을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이곳에서 열릴 20년 기념 축제 자리에서는 자치회가 주관해 조성 초기 힘을 모았던 주민 225명 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양향자 광주시장 예비 후보가 시정개혁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개혁과 시민협치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후보는 공무원 업무 전문화와 재정 건전화 방안 수립, 그리고 모든 결제 서류에 시민협치란을 만드는 등의 10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의 컷오프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선과 본선 승리를 위해서 묵묵히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을 시정의 핵심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최초의 친노동시장이 되겠다며 노동재단 건립과 광주시 노동국 신설,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비정규직 해소, 그리고 노동복지 확대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호타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을 놓고 광주정신 승리 운운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순 전 광산구 의원이 광주시 의원 제5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종순 예비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출산과 보육에 행복한 광주 건설, 광산구 노인복지 건강타운 설립과 수원동 교육 환경 개선 등을 공약했습니다. 광주 MBC가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시민 소통 네트워크 좋은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광주 MBC는 시민들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민 소통 네트워크 좋은 친구들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좋은 친구들 회원이 되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자산이 없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공익법인 재정비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술재단과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205곳 가운데 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14곳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취소 대상이 된 공익법인은 20여 년 전부터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상화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광주는 103.98, 전남은 104.2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0%와 1.2%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광주가 1.1%, 전남이 0.9% 하락했습니다. 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 3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부품 회사와 설비 원부자재 회사 등 총 281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40여 개 협력 업체가 참여하고요.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가 1차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구 서성로 웨딩의 거리에 무인주차 정산기기가 설치돼 4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정산기기가 설치된 주차 공간은 1시간 동안 무료이고요. 이후 15분마다 요금이 매겨집니다. 또 공휴일이나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천연 염색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초의 아름다운 보라색으로 표현한 봄, 쪽빛의 겨울 팽나무 등 계절의 변화를 담은 천연 염색 작품들은 오는 30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민중 미술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는 릴레이 전시가 서울 인사동 GNJ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전시에는 임남진과 조정태, 김희상, 허달용 등 지역 작가 4명이 참여하고요. 수채화나 유화, 도자기, 수묵화 등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차례로 선보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우리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에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출근길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데다가 오늘 비 오는 지역 가시거리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좀 더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8.5도, 영광 17.4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17도, 담양과 화순 18도로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나지 않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6도, 강진 18도, 장흥 19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 19도, 구례와 보성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모레부터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높게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WHO는 인류를 위협할 슈퍼버그로 헬리코박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위는 헬리코박터는 몸 밖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특허 유산균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콥터 프로젝트 윌. 우체국 왜 가세요? 저금도 꽉 차서 저금하러 가려고요. 연금 하나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좋은 통장이 있대서. 아, 우체국에 금융하러 가시는구나. 우체국 금융을 합니다.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저 누나, 제가 왜 SKT 5G 못돼 됐을까요? 내가 봤을 땐 네가 따인 것 같은데. 제가요? 5G를 스켈레톤이다 생각해봐. 그럼 뭐가 중요해? 속도? 그치, 속도가 중요하지. 근데 빠르게만 하면 돼? 누나, 다들 속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안정적으로 타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또? 부상 안 당하는 거? 그렇지, 안전이 제일이지. 그게 5G야. 잘 안 해. 아, 그러니까 봐봐, 5G 시대는 모든 게 연결된다고 하잖아. 속도가